This way, I don't have to wash away the pain with liquid courage, liquid courage. I lick the scourge, I lick the scourge 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 2월 달에 제가 조금씩 이것저것 사놓은 화장품이나 옷들을 리뷰해 볼게요. 그럼 화를 시작하러 고고! 이 제품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저는 주로 화장을 한번 하면 풀 메이크업을 하는 위주라 세안을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피부도 매우 예민한 편이라서 보통 순한 제품들의 눈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제품들도 좋지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은 리뷰를 보고 사봤는데요. 일단 얼굴 씻기 전에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를 간단하게 그냥 지워주는 용도로 쓰려고 샀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아이 리무버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끈적함과 그 오일리한 걸 잘못 쓰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 좀 순하고 물에 가까운 제형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올리브영 협찬 하울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여서 저도 하염없이 영업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써봤을 때 물 제형이라 정말 순하고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전혀 기름지지 않은데도 생각보다 잘 닦이고 깔끔하게 클렌징 돼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쓰고 트러블이 안 생겼다는 점에 거의 100점을 주고 싶었어요. 이건 물 세안이 추가로 따로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걸 1차 클렌징으로 주로 눈가에만 쓰고요. 닦아낸 후 2차로 클렌징 폼으로 또 한 번 세안해 줍니다. 실제로 써보면 전혀 무겁지 않고 라이트한 제품인데 거기에다 심지어 잘 닦여서 1차 클렌징으로 거부감 없이 매일매일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아비브 껌딱지 마스크예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쓰는 거를 항상 매우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쓰기 전에 정말 많은 리뷰를 찾아봐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로. 근데 뭐 이건 하도 좋다고 해서 특히 뭐 예민한 피부에도? 그래서 이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제 피부에 찰떡궁합인 마스크가 몇 개 없는데 너무 촉촉하고 제일 좋은 점은 정말 피부의 밀착이 정말 껌딱지예요.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붙여놓고 이것저것 하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 그것도 같이 구매해봤었는데 그것도 정말 잘 맞더라고요. 정말 두 제품 다 보습 충전도 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한 편이라 1일 1팩으로 쓰기 딱 좋은 데일리 마스크팩이었어요. 다음은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쓰는 미스트를 소개할 건데요. 이건 프레쉬에서 나온 로즈 플로럴 토너예요.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은 정말 가벼워서 너무 좋고요.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토너인 것 같아요. 뭐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그냥 칙칙 뿌려줄 수 있는 친구고요. 은은한 로즈 향도 정말 산뜻하고 뿌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저는 이걸 거의 두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리치하고 무거운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토너의 단점이 딱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뽑자면 미스트 분사력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가 되게 클 것 같긴 한데요. 은은하게 퍼지는 미스트가 아니라 거의 뭐 발사한다는 느낌? 원하는 위치에 정말 정확하게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 후에 뿌리는 건 그 발사력 때문에 좀 비추천할게요. 한 번 뿌리면 액체가 얼굴에 흥건하게 남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생얼이나 메이크업 전에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볍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미스트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것도 정말 유명템인 달바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이건 승무원 미스트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윗부분에 오일층이 있어서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칙칙 뿌리면 정말 보습감도 너무 좋고 오일 베이스인데도 그렇게 기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스며들게 해주면 오히려 되게 물처럼 순식간에 흡수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분사력도 매우 좋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안개처럼 퍼지는 느낌?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어서 제가 되게 많은 기대를 안고 썼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랑은 정말 안 맞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오일 성분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라서 유분감이 많거나 오일리한 제품을 쓰면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데 와, 정말 하루 써보고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제품을 새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을 쓰고 뒤집어진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다시 써봤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역시 요 녀석이었어요. 정말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한 이틀 쓰고 일주일 넘게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했다는 슬픈 제품입니다. 이건 저한테는 매우 비추였지만 유분감에 민감하지 않고 보습감이 잘 되는 미스트를 찾으신다면 오히려 아까 프레쉬 로즈 토너보다 이걸 더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그때 플로리다에 놀러 갔을 때 마주해서 산 제품들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크롭 트위드 자켓인데요. 이게 영상에서는 되게 펑퍼짐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입었을 땐 그렇게 많이 퍼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자마자 귀엽다고는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크롭을 잘 안 입어가지고 근데 뭐 하이웨스트 청바지나 치마랑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마주는 이 단추들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마주의 귀여운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도 영상에서는 잘 안 잡히는데 검정색도 아닌 그렇다고 네이비 색깔도 아닌 좀 어중간한 색깔인데 역시 트위드라서 이렇게 곳곳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게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오히려 그 트위드의 무겁다라는 느낌을 좀 더 시원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 1을 구매했고요. 역시 좀 옆으로 퍼져 있어서 매우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요. 가격은 공홈에서는 300불 후반대였고요. 저는 당시 블루밍데일에서 세일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에 한 260불 정도에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팔의 크롭이어서 트위드이지만 너무 단정하게 안 느껴지고 귀엽게 잘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 트위드 원피스도 마주 제품인데요. 이건 그 당시 신상이었기 때문에 제 가격 주고 샀어요. 아마 400불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주의 장점이 그냥 딱 20, 30대 여자들이 데일리하게 부담 없이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브랜드라서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뜻 보면 트위드 자켓이라서 너무 포멀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로스트링도 있고 옆에 주머니도 있어서 오히려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여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사이즈 34로 샀고요. 여기 있는 드로스트링이 오히려 허리를 이쁘게 잡아줘서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하는 걸 추천할게요. 사실 저는 이 원피스에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아마 길이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163밖에 안 되는데 마주나 산드로 보면 원피스 길이가 정말 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미니드레스를 선호하는 편이라 요 아이의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민망하게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키가 더 작아 보이게끔 길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이쁜 브로치 달고 하얀 운동화로 코디하면 봄, 여름에 정말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원피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것들은 그냥 베이직템으로 몇 개 사봤어요. 플로리다 놀러 갔을 때 영상에는 안 담겼지만 올랜도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렸거든요. 미국 아울렛 필수 코스는 폴로인 거 다들 아시죠?
뭐 딱히 사고 싶었던 게 없어서 그냥 언제나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두 벌 구매해봤는데요. 하얀 티셔츠는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리니까 하나 구매했고 핑크색은 올 봄에 입기에 깜찍할 것 같아서 이 색깔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핏하게 입고 싶어서 둘 다 사이즈는 XS몰로 샀고요. 가격은 하나당 뭐 20불 초반대? 30불도 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도 하나 구입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청바지를 정말 많이 입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드라이를 매번 맡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탁기에 매번 돌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있는 청바지들이 길이가 죄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목을 다 덮이는 아이들이 다 애매한 길이가 돼가지고 좀 길게 떨어지는 청바지를 한 벌 샀습니다. 이건 에이지 제품이고요. 이것도 아울렛에서 세일 가격으로 한 100불대로 산 것 같아요. 저는 사이즈 25 레귤러 사이즈로 샀고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나만의 하울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도 더 이쁘고 잘 쓰는 아이템들 모아서 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I've seen you in a movie, I heard you in a song. Now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Like you already knew me, that's why we get along. Yeah,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Ooh, it's cinematic in the way we connected. Girl, you're so familiar, I never expected you to be right in my arms. My favorite part, how you talk in the dark. Oh God, there's something about the sound of you stuck in my head. I'm onto the floor. Feels like I felt this feeling before. I've seen you in a movie, I heard you in a song. Now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Like you already knew me, that's why we get along. Yeah,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I've seen you in a movie, I heard you in a song. Now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Like you already knew me, that's why we get along. Yeah,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This will never go wrong. Now I know that this will never go wrong. Like you already knew me, that's why we get along.
선택. 재현이 이제 만으로 28. 28? 야, 존나 좆밥이네.